머물렀다는 아파트입니다. 혹시 정태수 씨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? 주민들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자 모두 모른다고 했습니다. 정태수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계속 수소문을 했지만 더 이상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다만 확인되지 않은 여러 소문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영주권은 나왔다는 얘기 들었던 거 같고. 우즈베키스탄 영주권. 네, 그렇죠. 네. 나중에 그런 편을 받을 수 있을까? 조심, 네가 안 나서는 게 좋겠다. 아. 아시는 분들이. 네. 좀 비호 세력이 있을 수 있다, 뭐 이런 말. 비호 세력은 있대요. 6년 동안이나 해외 도피 중인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. 정부 당국은 도대체 그를 안 잡는 것일까 아니면 못 잡는 것일까. 올해 91살인 정 씨가 사망할 경우 세법에 따라 체납세금 2,225억 원은 영원히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. 세금 체납액 2,225억 원으로 부동의 1위인 전 한보그룹 회장 정태수 씨. 세금 체납은 정태수 씨뿐만이 아닙니다. 그의 아들들이 탈세한 세금까지 합치면 무려 3천억 원이 넘습니다. 이들은 과연 체납세금을 낼 의사가 있는 것일까? 지난달 30일 취재진은 정태수 씨의 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. 취재진은 정태수 씨가 국내에 있는 아들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. 수소문 끝에 찾은 서울의 한 아파트. 셋째 아들 보근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. 나하고 안 계실 텐데. 아, 네. 매일 나가죠. 어디 다니시는가 매일 나가죠. 3일을 기다린 끝에 겨우 만난 보근 씨. 하지만 그는 한사코 인터뷰를 거절하다 아버지 얘기를 꺼내자 어렵게 말문을 열었습니다. 91살이신데 연세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이제 행동거지에는 좀 불편함이 많으시고, 예.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장기도 고장이 좀 많이 나고, 그래서 이제 뭐 약도 많이 드시고, 예. 그런 상황이죠. 지금 뭐 키르기스스탄에 예. 계시다고 이제 들었는데, 혹시 그럼 뭐 어디 입원하셨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닌가요? 뭐 수시로 입원을 하세요. 예, 수시로 입원을 하셔서 또 괜찮다 그러면 나오시기도 하고, 예. 또 뭐, 워낙에 또 사업은 자기 평생 뭐 끝까지 가져가신 사업가시니까 네. 또 뭐 사업거리가 있다 싶으면 또 어디 또 딴 데 가보시기도 하고. 그건 거예요, 그러니까. 정태수 씨가 키르기스에서 광산 투자를 통해 여전히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아들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. 몇 년 전에 그렇게 그 추진을 계속 했었어요. 했었는데 이제 그 나라 정부가 좀 거기 그때 무슨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정권이 또 바뀌고 이래가지고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미루어지고 또 이제 뭐 또 자금 사정도 여의치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좀 미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. 네. 그럼 뭐 거기서 뭐 소문으로는 광산을 뭐 인수하셨다. 아유, 그건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. 노력은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하려고 뭐. 네. 지난 97년 한보 비리 사건과 관련해. 5년 5개월을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 후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정태수 씨. 이후 지난 2007년 횡령 혐의로 항소심 재판 도중 해외로 도피했습니다. 정 씨의 해외 도피에 대해서 아들 보근 씨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. 옛날에도 무슨 뭐 해외로 도망가려면 못했겠어요? 하려면 얼마든지 했겠지. 부도나고 나서도 또 쉬웠죠. 근데 본인이 각오를 하시고 이건 내가 부딪혀서 해결할 문제다 해가지고 뭐 복역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나오셨죠 아버지가 그때. 형집행정지 받아서 나와서 수술 받고 항암 치료 이제 쭉 이제 받고 2년 반인가 실형이 나와놓으니까는 뭐 본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. 체력 자체가 그거를 뭐 복역하실 만한 형을 사실 만한 그런 체력을 갖고 계시질 못하고 본인이. 자신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. 자신이 본인이 그런 걸 감당하시기가. 그는 아버지가 해외로 도피한 이유가
재수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당시 검찰